추석 연휴로 인해서 연휴의 기간이 이번에는 참 길었죠. 모두들 발걸음마다 복대 발걸음이 되셨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 속에 있는 우울한 거든 어두운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돌아오신 줄 믿겠습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게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도 23년. 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세월을 많이 이렇게 이제 접할수록 속사포같이 달려가는 그 시간을 볼 수가 있겠죠. 한 주가 어찌나 이리 빠르고 하루가 또 가고 한 해가 또 가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중간하게 나이 먹어 이제 아들 때 아버지 때 이제 80대 90대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앞에서 아들들이 아 이제 60, 70대 달려가면서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먹고 하다가 이제 혼나서 이런데 가정 모임때 되면 어디 어른 앞에서 나이 먹었다 나이 먹었다 하느냐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항상 이 대화 가운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명절날 같은 데는 그때는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봐도 분위기 파악 좀 오늘은 어떠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가 아마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 하는데요. 1절과 2절인데 제목을 우리가 사랑과 관심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관련된 건데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의 책에 대한 그 성분을 약간 맨 처음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후서가 그래요. 근데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 이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은 주께서 홀연히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전부 다 손 놓고 주님의 재림에 매달 며칠을 오신다 아주 하얀 소복 입고 전부 다 한번 갈아입고 다 일손 다 놓고 재산 다 찾아서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다 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홀연히 도적같이 임하시니 항상 성도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또 순종하며 말씀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매번 전하는데도 놓쳐요. 아 무슨 오신다는데 우리가 들림받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목 때나 이런 모든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고 보면은 이제 믿는 가정들은 거기서 신앙이 갈라져요.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사랑하심에 감사한 마음에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신앙인인지 교회인인지 갈려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주혜정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시탐탐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그 찬스를 잡잖아요.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모임 장소에 이제 연휴도 길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신앙 얘기를 하고 한 분은 어떻게 했으면은 이 신앙을 좀 업되고 내가 예수를 좀 잘 믿을까 뭐 이렇게 묻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그 교회 뜰을 밟고 다니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 뜰을 밟고 다녀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서로 두 부부가 서로 그냥 믿음을 막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부부가 조금 한 분은 나은 것 같고 한 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은 은혜가 없고 당신은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심판자가 아닌데 그건 아니고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조금씩 건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렸어요.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가 좀 전달했습니다. 자, 성도님, 이거 이 말씀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 땅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나 같으면 무서워.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는구나.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더니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행위대로 그 보답을 받걸랑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물론 죄인이지만 잘 잡고 이렇게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오면은 하나님이 그 적어두신 주님이 적어두신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주님 곁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주님이 다 비디오처럼 보고 계십니다. 책자를 다 열어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구나 이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을 받아서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저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못은 지옥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설마 두 분 눈빛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나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도들이 타격을 안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어도 타격들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이런 센 복음 이런 거를 정말 무시무시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두근두근 떨려야 되고 가슴이 심장 박동이 죽었던 박동이요 심장이 막 뛰어야 되고 박동수가 막 세져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저런 거 다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도들이 이런 자극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쇼크적인 이런 말씀적인 것에 감동을 못 느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떤 분은 감동이 있겠죠 물론 소수. 근데 그게 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숫자가 믿음의 생활을 그냥 자기 식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고 내가 요만큼까지만 하면 됐어 라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는 나가시면서 하나님 그 목사님 말씀이 다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혹시 나에 대한 신앙관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교회인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을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만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까지가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의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 회개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은 죄인에 대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일일이 날 걸 해야 됩니다. 쫙 펼쳐드려서 내가 어느 몇 살 나이 때 어느 시절 때 뭐 몇 날 며칠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시절에 10대, 20대, 30대에 내 이러이러한 죄 속에 있었구나. 움찔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이거를 정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때 그 죄도 사함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도 그러한 습관이나 그러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그러한 행동을 안 해야만이 회개하고 회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게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부러진 또 소리를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은 회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해왔던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그런 나쁜 모습, 이제 좋은 모습은 더 발전을 시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쁜 모습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생활 습관이 되어야만이 회개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라고 또 장로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딱 증거를 하면서 봤더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두 열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이 다 사함 주시고 회개의 영도 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분이 다 회개를 안 하셨어요. 딱 자기의 옛 모습을 딱 감추고 지금부터 아닌 척 하고 나오려고 하는 게 틀킨 거죠. 그러니까 뜨끔해서 고개를 못 들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하셔야 되고 회개 안 한 것도 또 본인이 아시더라고요.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대화 가운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그냥 의무방어 하는 거예요. 의무방어를 하고 고백했으니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런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빌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진정한 죄사함을 받으려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진정한 것으로 주옵소서라고 해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제가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겠어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거의 예배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매번 은혜를 못 받으면 그 교회에 뭐하러 가서 앉아있어요? 그냥 의무만 찍고 와서 헌금 내리니까 헌금도 뭐 이름 써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그 교회는요. 그래서 그 의무방어하러 이렇게 난대요. 5천원, 만원 이렇게 내고 또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거는 아니, 거부했대요. 아유 오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도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뭐 은혜도 못 받고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얼른 받으셔야죠. 그 신방이 쉬운 길입니까? 그리고요 또 혹시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회에 가시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내 기도만 하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에? 그 담임 목사님 기도는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내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럼 내 기도가 뭐가 이렇게 많은가 곤박 끝난대요 내 기도랑 해서 기도하는 그 순서를 얘기해 드렸어요. 자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시고 생각나는 거 옆에 주변 사람들 또 우리 또 나라도 있고 내 가정과 또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못 받는다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 어르신분들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과 당연히 다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도님은 무엇으로 목사님께 화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선물 받으면 뭐 사다가 또 주고받고 한다지만 목사님이 그런 거 바라시겠습니까? 자 기도로 나도 고마움을 받았으면 그 고마움의 표시로 우리 목사님 교회 잘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한테도 귀가 빵빵 열려서 뭐 저 목사님 소리가 잘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성도들이 바래줘야 다 말씀을 증거하고 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자 연휴도 추석 연휴도 됐고 다 쉬었으니까 이제 교회 가시면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부모님들은 바라는 것이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은
바로 예수를 먼저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가정 모든 것 다 자손 대대 번성하기를 바라는 거 바로 그것이 잘 풀어질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그 모든 그 가정에 행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건 꼭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기쁨이 스며들고 다시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새록새록 매일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그 가정을 또 한번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서서 가야 되는데 왜 게을르느냐. 태만의 죄라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새벽은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 안 나가죠, 성도가. 그러니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회 안 나가죠. 수요 예배 안 나가죠. 3일 예배니까 3일 예배도 나가줘야 되는데 성도의 의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금요 철학이 있건데 이런 거 다 못 나가면 새벽 기도회라도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젊어서 나가서 일하는 이런 노동일이 아니라 노인분들은 이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그 앉은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노인 소리를 듣기 싫었던가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80 넘어 90을 바라보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모든 게 내 체험 가운데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고집과 내 자아가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내 체험에 의존하세요. 내가 그 배고팠던 시절, 보릿고개 살아왔던 그 시절에 모았던 그 살고자 했던 그 보리 한 조각, 쌀 한 조각, 그게 어떤 거였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 데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이제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함과 그분의 말씀 아래에 나가 영적으로 고갈된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일부만 내가 편한 데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기의 생활대로 살아가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셨는데 이 사역자들을 교육자들, 교육자들이나 이 사역자들은 필수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역자는 교육자는 쓰러져요. 서로 간에 성도와 기도를 해줘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분들은 이 두 분의 가정에는 그 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는 이제 시간이 말해주겠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하겠죠. 기도하시니까. 제가 왜 이분들을 만나냐면 이분들은 5년 전에 제가 또 신앙의 자세를 봤었어요. 5년 전에 뵐 때는 그 입술에 그냥 나쁜 소리, 온갖 욕은 다 나오고 또 온갖 서러움, 온갖 분노, 화, 뭐 유공을 다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대가 되면은 막 자기의 한을 불어넣고 내가 어찌어찌 살아왔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 젊은 날에 억적같이 아주 알뜰하게 배 쪼아가면서 졸려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모아뒀던 그 재산 그것에만 의존하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아깝고 알뜰하고 지금은 뿌듯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러던 분이셨어요. 5년 전에는. 근데 이번에 뵈니까 입술에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가지고 나쁜 소리, 분노, 서러움, 화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이제 참더라고, 인내를 하시더라고요. 뭔가가 좀 안 좋은 일을 있으셨는데 그 부분을 폭발을 안 하시고 조심조심 그 모습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내가 삭혀가면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삭혀야지 뭐 이러고 사셨는데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쎄가 막고 빛이 막 죽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기뻤던 게 5년 전과 그 5년 후에 지금 이 시간 야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셨구나. 만지는 둥 안 만지는 둥 변화를 받는 둥 안 받는 둥 했는데 바로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막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막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변화가 받았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셨는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믿음이 또 돈독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깊이 잃고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활의 권능과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다 영혼 박멸, 영혼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응답받고 기분이 너무너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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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곱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 내외는 얼마나 축복받으셨습니까? 날로 날로 나이가 드셔서도 발전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 아래 확신을 갖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만 상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그냥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은혜가 안 돼요 라고 상담을 하시길래 처방을 그렇게 내려드렸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 미운 자를 위해서, 내가 싫어했던 자를 위해서, 좋아하는 자만 택하지 마시고 정말 싫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관심과 사랑의 기도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필코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제일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값진 것. 바로 그것은 서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1분 1초라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의 선교를 벵갈루르로 갔을 때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인도 목사들이 모이고 아프리카 목사가 모이고 막 각지에서 목사들이 다 모여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 공통으로 자기한테 1분 1초라도 각자의 나라로 다 돌아갔을 때 단 1초라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연합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기도가 값진 것을 아는 거예요. 뭐 돈 달라, 돈 얼마 보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 뭐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단 1초라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 바로 기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사도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와 믿음이 있을까요? 이 성도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있어요. 믿음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다 미숙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 그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만 기도받고 말았을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고 밖으로부터 오는 악한 자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 전달자로부터 받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주님의 재림시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악한 자에게서부터 그 오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라 그럽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도를 위하여 그 네 분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네 분 기도를 올린 그 구절, 그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또 2장 16절에서 17절, 또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다 있어요. 자, 그럼 제가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잖아요. 축원의 기도인 거예요. 축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시기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읽었고 3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했어요. 자, 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고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썼답니다.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를 한 거예요. 아, 할렐루야.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도 사역자입니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은 사도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축원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와 교육자 간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으로써 다 죽은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쓰러질 때가 많아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매번의 그 서신서마다 나옵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쓰러져요. 뭐 누가 기도, 담임이 맡아서 이 섬기는 자가, 일하는 자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매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기도가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실제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자라 해도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교만하지 않잖아요. 성도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기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하니 꼭 좀 기도해주세요. 네? 네? 어, 다녔어요. 지금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모든 것이 서로 목사는 하지 말래도 성도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믿음이고 모든 것이 기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에 3장 2절 끝부분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에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니라 이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 것이지? 이게 나오잖아요 질문이.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아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다 믿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유 복음을 막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데 근데 믿으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믿지 못하는 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심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와 모든 걸 취한 부가 얼만가 너 재산이 얼만가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진정으로 내가 간구하며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은행에 저축해도 내 돈만 믿고 나는 이게 없으면 허전해서 못 살아 이러고 있는 것인지 예수가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고 아셔서 그분들 중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택하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가짜에게 믿음의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진짜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 저 사람 아이고 하는 짓 보니 택함 받았네 못 받았네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심, 나의 전부 절대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택함 받은 자예요. 바로 그 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혜 내려주시고 순종의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한 자에게서부터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약한 자를. 그리고 악한 자, 부당한 자,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믿는 자들이 막 이렇게 선한 일에 하나님의 심부름에 많이 할 때 많아요. 그러다가 막 상처받고 다칠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기대하지 마세요. 뭐 대가를 바라면 뭐 그거라도 하나님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5년 전에 뵀던 분이 제가 처음에는 막 기도를 하고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대하면 사람은 낙심하더라고요. 아유 왜 저래? 왜? 인간의 인내심이 하나님보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러더니 생각지도 않은 요년대 그만큼의 발전, 장죽의 발전 아닙니까? 벌써 변화받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성도를 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다시 합심기도 하고 우리 할 일은 기도뿐이 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절대적으로 무슨 상대방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낙심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라. 우리는 선물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요. 사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자로 보내시고 어디서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왔네.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분은 누구야? 새로운 사람이어서 나를 도와주네. 바로 이런 일이 많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다리시는 최선의 태도, 그 태도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그 처한 생활에 충실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의 기도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충만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처럼 말씀 안에서 자기 교회의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소홀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진정한 신앙인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연휴 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을 텐데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남은 3개월의 달 2023년도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며 시작하는 10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